일단 심폐 기능이 계속 떨어집니다. 안정시 심박수가 60에 가까이 가는 게 좋은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안정시 심박수가 막 75, 80,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90개 뛰는 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조금만 걸으면 숨이 헉헉 찹니다. 계단 같은 거 올라가면 숨이 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흔들릴 정도로 무릎 관절이 흔들리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근력 감소와 심폐 체력 저하,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성 감소,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하게 되겠죠. 체력은 아니지만 체성분도 지방률이 높아지고 체성분 검사하면 근육량이 확 줄어든 이런 현상들이 눈에 목도 되게 됩니다. 근데 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꾸준히 스마트하게 하셔야 되겠다. 이렇게 근골격계 통증이 있고 우리 몸에 신체 기능 저하가 있으니까 똑바로 해야 되겠네.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많이 하게 돼서 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무거운 중량을 드러낸다든지, 체력이 없는데 그 체력을 넘어서는 등산을 한다든지, 다리는 휘청휘청 풀려 있는데 등산 쫙 올라갔다가 옛날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갑자기 무릎에 휘청하는 동시에 연골도 손상당하시고 인대도 파열되는 이런 부상이 있거든요. 열심히 한다라는 이 단어 참 좋긴 하지만 꾸준히 내 몸에 맞는 수준의 근육 강화 운동, 그리고 가벼운 심폐 운동, 이 두 가지는 50대 이상은 꼭 챙기셔야 되겠다.